병력이 있으신 유병자 간편보험 중에서 5년 이후에 질병수습이 순수하게 200만 원 나오는 회사는 자 다음은 저 보험왕이 손해보험이에요. 자 생명보험만 얘기하면 또 손해보험사 일하신 분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되는 회사들이 너무 많어. 그래서 요리조리 그 피하는 약관해석 말고 9월 달에 백내장, 대장용종 포함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삼성화재의 질수 100만원. 네, 삼성화재에서 9월 달부터 공격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백내장이든 대장용종이든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S화재. 그래서 50세 남성 기준으로 3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습니다. 50세 남성 기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중환자실 이런 거 의무적으로 다 넣어드렸고요. 상해로 인해서 일단은 입원을 안 했을 경우 통원했을 때 100만원, 입원했을 경우 100만원이고요. 질병으로 입원을 안 했을 경우 100만원, 입원했을 경우 100만원. 결론은 통원이나 입원이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질병수습이 100만원. 그래서 30년나 90세 비갱신형이고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355 간편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니까 일단은 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냐. 34,772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50세 여성.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좀 전에 남성 삼성화재나 좀 전에 흥국생명 30년 나 90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계약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시도 똑같고요. 그리고 상해랑 질병 통원시에 입원시에 100만원. 그래서 중복해서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입원이나 통원할 확률 둘 중에 하나고요. 또 상해나 질병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모든 질병 모든 상해에 대해서 통원이나 입원시에 올 리스크. 그래서 모두 다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006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32,006원으로 30년나 90세 만기로 여성 기준으로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습이 일단은 손해보험 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따라 목이 많이 타네요. 자, 수습이에요. 일단은 손해보험 쪽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요. 표준체와 간편보험이 있어요. 표준체 같은 경우는 올리스크죠. 올리스크는 뭐냐면 질병 수습이 순수하게 모든 질병에 대해서 되는 게 지금 흥국이랑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10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30만원밖에 안 된다. 근데 엔드 제외는 뭐냐면 뭐 백내장이든 대장용종이든 이거 제외된 게 나머지가 뭐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병원. 종합병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47곳 상급종합병원도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계 누적은 이런 식으로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가능하고요. 근데 오늘의 제목은 제 간편보험이잖아요. 간편보험. 유병자 간편보험 중에서 100만원까지 되는 회사는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삼성화재가. 그래서 삼성화재 3만원대로 가입이 되는 거 좀 전에 3만원대로 제안서 올려드렸어요. 상해든 질병이든 이제 100만원 되는 쪽으로 업계 누적은 200만원까지 된다는 거 요 부분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생명보험. 생명보험도 순수 질병 수수비가 높게 되는 쪽은 흥국생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DB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지금 위에 DB생명은 표준체도 되고 라이나도 간편도 되긴 해요. 하지만 지금 5년 이후에 두 배로 주는 질병 수수비 200만원은
훈구생명만 가능하죠. 나머지는 100만원이에요. 하지만 뭐 상급 종합시에 일단은 150만원, 뭐 300만원, 2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DB, 라이나, 동양생명은 400만원, 300만원 통 크게 나온다는 거. 하지만 이거는 뭐 백내장, 뭐 대장용종 제외된 거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습이 제외된 게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훈구생명 같은 경우는 질병수습비가 비록 100만원 되지만 5년 이후에 2배가 나오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200만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체증용하면 200만원. 물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따로 없어요. 훈구생명은. 근데 질병수습비 5년 뒤에 뭐 10년 20년 수라고 하면 저 보험왕이 별로 추천을 안 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5년 이후에 2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아시겠죠? 네. 자, 어떠세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보호망이 라이브에서 질병수습이 통크게 200만원. 물론 질병수습이 10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5년 이후에 2배가 보장이 되는 거 있지만 그리고 보험료가 5만원대예요. 또 30년 납입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표준체는 그나마 100만원, 200만원 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합산 시에 400만원까지 나오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쪽은 뭐 50만원, 100만원 짜잘하게 보장이 안 되고요. 하지만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 간편보험 중에서 5년 이후에 질병수습이 순수하게 200만원 나오는 회사는 훈구생명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훈구생명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이 자신있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간단히 훈구생명의 수습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훈구생명 수술비 플랜입니다. 또 여기서 네 밑으로 해야겠네. 자, 도대체 왜 훈구생명 수술비가 유명할까요? 왜? Why?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일단은 질병수술비가 100만원 가입이 되지만 5년 이후에 200만원까지 그리고 종수술비는 2000만원까지 되는 게 큰 장점. 두 번째는 동일한 질병이랑 질병분류코드 앞자리 세 자리가 같은 것을 말하는데 각각 질병코드 앞자리 세 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은요, 종수술비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수술비를 받아도 각 종별 1종, 3종, 5종을 각각에도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손해보험이나 웬만한 생명보험은 가장 높은 곳 한 번만 주고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나이별로 가입한도가 1540은 뭐 100만원까지 되고 간편한도 100만원까지 되지만 체증형은 2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9월에도 역시 훈구생명 정말 많이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질병수술비는 훈구생명이 200만원까지 된다는 거. 자, 9월에 질병수술비 200만원, 타산은 100만원까지밖에 안 돼요. 400만원까지 된다는 건 순수하게 400만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장 용종 그리고 뭐 상급 종합병원 혹은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외된 200만원 400만원이기 때문에 눈속입니다. 하지만 훈구생명은 질병수습이 오로지 모든 보장이 100만원, 5년 뒤에 2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어저께도 설명드렸는데요.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습비는 못놈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특히 손보사에 안 되는 것 다섯 가지가 가장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외 충격파, 거의 요로결석 거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도관 삽입술, 응급투석 보장이 안 되는 회사가 많아요. 세 번째로는 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 레이저 시술, 그래서 이런 티누이나 자궁이 보장이 안 되고요. 네 번째로는 하지정맥률, 레이저, 차단술 보장이 안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경피적 경막 외강, 신경성형술, 디스크 시술이 안 되는 회사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생명보험사의 가장 큰 장점, 그것도 흥국생명의 가장 큰 장점은 흥국생명은 질병코드가 앞자리 세 자리가 틀리며 D코드 내가 대장용주 한 번만 제거했는데 D122, 124, 123 앞자리 세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D코드는 하나로 보고요. K635, K635는 다른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총 두 건으로 각각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손해보험사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용중 제거 한 번만 했어도 K코드, D코드 상관없이 한 건만 지급이 된다는 거. 네, 질병수급이 최대한도 200만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용종 D코드든 K코드 각각 코드를 두 번 받으면 용종 제거 한 번만 했다 할지라도 무려 400만원까지 얼마라고요? 4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약 질병수급이 100만원 그리고 질병수급이 100만원 재수급이 이렇게 가입해도 20년나 이렇게 가입해도 최저보험료가 15,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병자 3호 같은 경우는 2만원 거의 3만원 4만원대로 물론 체증형으로 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요. 하지만 체증형은 비싸다 그러면은 일반 체증형 말고 100만원짜리 간편으로 가입해도 거의 3만원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 보망이 순수하게 질병수급이 유병자를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흥국생명으로 해드린 거고요. 만약에 손해보험사 그리고 표준형 이렇게 원하면 손해보험사 아니면 그 외에 생명보험사도 일단은 추천해드릴 곳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편 유병자 보험 중에 아무래도 흥국생명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유병자 간편보험 중에 흥국생명을 좀 더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의 유병자 간편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한도가 워낙 작아요. 하지만 질병수급이 오로지 온리 유일무일하게 200만원까지 질병수급이 그것도 백내장 대장용조 다 포함해서 200만원까지 순수 질병수급이 200만원 가입이 가능한 엣지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보.